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신인 연기상을 받는 배우는 2016년에 소리 씨가 서 있는 저곳에서 사회를 보면서 꼭 배우로서 이 자리를 다시 찾고 싶다라는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걸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내서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. 그게 저한테도 너무 큰 기쁨이고 축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. 먼저 축하 영상 보시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19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연기상은 엑시트의 배우 임유나 배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엑시트에서 의주 역을 맡았던 임유나입니다.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여성 영화인 축제와의 인연은 한 3년 전쯤에 사회자로서의 첫 인연이 있었는데,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여성 영화인 축제 20주년인 해에 또 수상자로서 신인상을 받으러 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뜻깊은 것 같아요. 너무 감사하고요. 엑시트를 찍을 때 정말 뛰는 씬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. 이런 기회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. 영화 첫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고 응원해 주셨던 우리 강혜정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고요. 또 함께 데뷔를 한 이상근 감독님과 또 조성민 부사장님, 뭐 백현희 PD님도 감사하고요. 우리 항상 서포터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준환 선생님과 남수영 대표님, 경수 이사님, 모범 실장님, 태연 오빠, 성준 오빠, 성우 오빠 다 너무 고맙고요. 은세미도 항상 시작할 때마다, 시작이라는 게 좀 너무 어렵고 부담될 때도 많이 있는데, 그때마다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영상에서 뵀던 분들처럼,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처럼 저도 더욱더 멋지게 성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면 이루어집니다. 뭘 하지? 갈등이 생기.